안녕하세요. 오늘은 입에 착착 감기는 미역국에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굴을 듬뿍 넣어 국물이 시원하면서 영양 만점인 굴 미역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미역은 찬물에 담가 20분간 불려서 준비합니다. 미역국의 깊은 맛을 배가시켜줄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. 굴은 천일염으로 살살 문질러가며 세척한 뒤 찬물에 헹궈서 준비해 주세요. 천연 강장제라 불리는 굴은 지방과 칼로리는 낮고 아연과 칼슘 그리고 구리의 함량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데요. 또한 빈혈 예방과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인 식품입니다. 이렇게 굴 미역국으로 굴을 익혀서 요리하면 굴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불린 미역은 물에 3번 정도 바락바락 문질러가며 씻어주세요. 미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합니다. 중약불에 달군 냄비에 미역과 참기름을 넣은 뒤 달달 볶아줍니다. 미역국은 이렇게 미역 줄기 부분을 섞어서 끓여야 국물이 더욱 뽀얗고 깊은 맛이 납니다. 미역이 힘없이 축 처질 때까지 달달 볶아준 뒤 쌀뜨물을 부어 팔팔 끓여줍니다. 국간장과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더해주세요. 미역국의 깊은 맛을 배가시켜줄 다진 마늘을 넣어줍니다. 입맛에 따라 소금으로 간을 더하셔도 좋습니다. 간을 마무리한 뒤 국물이 입맛에 딱 맞는 시점에 굴을 듬뿍 넣어 1분 정도 더 끓여주면 비싼 보약 부럽지 않은 보양식 굴미역국 완성입니다. 오늘은 영양도 탁월하고 맛도 탁월한 별점 5개 주고 싶은 굴미역국 어떠신가요?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.